삶이 행복해지는 신향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재미의 편입니다. 재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우상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에 나온 장면이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반드시 어떤 좋은 한 수를 반드시 둬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그 수를 이분한테 배웠어요. 일회성 고단인 분한테 배웠어요. 이분은 행복파괴고수, 일명 행파고랑 수많은 대국을 펼쳤는데 이걸 살면서 총 24가지 수로 이걸 두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걸 제가 예. 이름하여 이걸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DRI 24수라고 이제. 대박. 저 24수 중에 재미라는 한 수에 대해서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2017년 4월 29일 토요일날 아주 평범한 토요일 오전에 경산에 있는 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당시에 이제 이재성 선생님이 다른 분한테 김장민 기자님한테 독서 모임의 진행을 맡기시고 처음 인수인계라도 첫날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강사님은 그날 처음 뵙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계에 뛰어들게 되었고 6월 3일날 5기로 양성 과정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건 첫 수업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태극기 그때는 좀 그리고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에 수료를 했습니다. 태극기 흔들고 날려. 그리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3년.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어떤 매력 때문에 오신가요? 그래 다 각자의 게 있지만 공통된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예, 정답입니다. 예. 오, 그것도 있고 많은데 아니 우리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재밌어서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재밌어서 온 거잖아요. 저기서 디아라에서 알바하면 닥터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진지할 거예요. 닥터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라는 빼면 닥터잖아요. 뭔가 뭔가 딱딱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이가 없으면은 꿈이 있고 종종만 하면 되게 진지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디아라에 20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도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처진다든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 재미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독특하다 이곳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요. 얼굴 표정 보면 다들 어디 뭐 KBS 공채 개그맨 같은 느낌 나잖아요. 이렇게 오시면 그래서 일단 재미에 대해서 한번 재미란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미. 재미. 즐거운가? 예, 즐겁고. 예.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재미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뭔가. 재미. 웃음. 웃음. 네, 웃기고. 웃기고. 예. 많은 것들이 교차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흥미로운 거 자기와 관련된. 그리고 아까 전에 황은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즐거운 부분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엮이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나 즐거운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각자. 네. 네. 영화를 제가 영화를 다녀오시면은 영화 어땠니라고 질문 받으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재밌어. 맞죠? 재밌었다 그래요. 뭘 봐도 재밌었대요. 네. 근데 안에 있는 영화 내용이 정말 제각각이잖아요. 감정선도 다 다르고.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죠? 재밌다고 합니다. 그럼 재미 안에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재미라는 어떤 재미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에서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은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그러잖아요. 맛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맛인지. 그냥 맛있대요. 재미도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그냥 재미있대요. 그래서 대략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영화의 감정선의 대표적인 거를 제가 이것도 근데 주관적이죠. 제가 본 거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봐도 전 아버지를 떠올렸지만 어떤 분들은 가족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가장. 네, 가장을 떠올릴 수도 있고. 제가 극한직업 코믹이라고 했지만 극한직업 보고 정의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써니를 보면 촉을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코미디 요소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재미가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4요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사람마다 다르구나. 첫 번째로 구체적이고 좀 참신한 이야기가 재미의 요소인 것 같아요. 인간은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이야기를 좋아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스 신화도 대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본능적으로 이야기가 땡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은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정말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야지.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또 드라마의 사랑의 로시 작품 굉장히 구체적이고 참신한 이야기죠. 굉장히. 그런 게 끌리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 재미를 느끼고요. 그리고 재미는 지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총 24가지 가치가 있지만은, 재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지속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재미를 가미시키려고 하는 특정 분야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걸 꼭 내야 되겠다. 교육에 어떻게든 주입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시키는 힘이 있죠. 공부를 지속시키게 하고 싶으니까. 학습을, 공부를 재밌게 하고, 뭐 이런 재미, 공부하고 재미를 가미시키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만큼 재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DRI도 재밌어서 많이들 느끼잖아요. 네. 네, 많이 오랫동안 남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근데 또 재미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각자 느끼는 재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취미들이 있고요. 많은 문화들도 있고. 심지어는 수집을 하는 취미가 있어도 수집하는 것도 정말 많죠. 굉장히 사람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만 느끼는 재미를 뭔가 즐기려고 한 욕구도 있어요. 나도 재밌는데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저 게임 세대입니다. 오락실에 갔던, 오락실에서 PC방으로 넘어갔던 모든 걸 경험한 세대인데요. 혹시 오락실에 문화일 때 게임 중독이란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있죠. 없죠. 있긴 있지만, 지금과 비교했을 때 중독? 그때는 없었지. 옛날에 50원이었고. 예, 일명 지능개발실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너구리 막 그런 거 할 때. 네, 그런 거 할 때. 갤럭시. 갤럭시 같은 거 할 때는, 이럴 때는 단순하게 혼자 게임을 하다가 내가 깬 기록의 스코어를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 정도. 그러니까 간접 경쟁이죠. CH는 도대체 누구지? 이러면서 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90년도 들어서 이렇게 횡스크롤 게임이라 해서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즐기는 요소가 강한 거예요. 같이 하니까. 근데 이게 또 강화되니까 격투 대전 액션 게임이 엄청 유행했어요. 그때부터 오락실에 막 돈을 막, 제 기억나기로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동전을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8명이 대기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고. 그 사람들 깨는 어떤 쾌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지금은 온라인 게임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은 시공을 초월하죠. 공간을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즐기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중독이란 말이. 네, 게임 중독이란 말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즐기는 욕구가 강화됩니다. 재미는. 그런 재미의 사유소입니다. 이런 재미가 정말 강하고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광고업계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좀 재밌게 하면은 팍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다이어트는 포장으로. 다이어트는 포장으로 한다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야, 살 빼야지라는 게, 그래요, 먹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센스 있고, 이렇게 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 면사무소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네, 이런 면사무소, 예,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죠,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한 끼 드시고 싶지 않나요, 들어가서? 네.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구합니다. 직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손님 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해결사. 해결사 아니고 해결사. 뭔가 해. 해결사. 예, 회를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아, 해결사. 예. 그래서 광고는 쉽고 빠르게 뭔가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볼 영상인데 이건 3년 전 광고입니다. 그때 스마트홈이 굉장히 이제 각광받을 이제 지금은 스마트홈이 있는 집이 꽤 많을 거예요. 우리 강사님 댁도 스마트홈이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홈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을 폭넓게 스마트홈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네, 이 광고 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습니까? 네. 그리고 스마트홈이 어떤 건지 금방 이해하시죠? 네. 1분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게 아니고 예,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있는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생각해 보시면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루하죠. 따분하고 당장. 근데 재미라는 게 가미가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지식 정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효과는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게 광고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재밌는 사람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 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내 이미지, 내 모습을 기억에도 오래 남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좀. 늘 재미있게 아까 정말 많잖아요. 각자 재미있는 요소도 다르고 나는 재미있는데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일단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로 관심 없는 분야를 하게 되면 재미있기가 힘들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관심이 있는 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고 그리고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잘 모르거나 못할 때 뭔가 내가 운동 경기가 있는데 난 잘 모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생각하시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미와 진지의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우리 DRR 같은 경우는 걱정 없습니다. 재밌을 땐 재밌고 진지할 땐 진지하니까. 근데 교육이 어떤 데는 굉장히 진지함이 너무 과해서 좀 교육의 어떤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너무 가볍게 막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와 진지 불균형, 이 균형을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살면서 정말 이 재미없는 집단, 따분한 집단, 정말 진절머리라는 집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군대입니다. 네. 군대란 말이죠. 군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생각을 하면서 영화에 있는 한 대사였어요. 우리 안성기님이 그 신양순 총 두 편 나왔는데 이건 1편에 있는 대사입니다. 2014년에 나온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 아닌가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걸 우리 뒤집어 봅시다. 놀이터면 고수란 얘기잖아요. 일단 여기가 내가 놀이터처럼 놀면 내가 고수가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고수네요. 네. 근데 언제 어디서 고수로 살고 싶으니까 최대한 우리는 그래서 가장 이 제가 느끼기에 가장 안 좋은 곳 이곳을 좀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 막 짜증나요.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도 힘들어요.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거 들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같이 들면 덜 힘들잖아요. 근데 막 요령표현 사면은 뭐 염력 쓰는 것처럼 안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다채롭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 생활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학교 다닐 때 나 괴롭혔던 친구들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어려움을 어떤 곳이냐고 설명하면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샤워하고 같이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또 만나고 그러니까 서로 싫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높아서 쉽고 얼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도 밑에 사람이 싫은 건 정말 싫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협력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전 어려웠어요. 되게 몸이 힘든 거는 크게 뭐 문제 삼진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시간도 참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데니까 원래 재미가 느껴지면 시간이 엄청 잘 가잖아요. 순간순간 너무 잘 가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계 약이 떨어졌는지 보기도 하고. 예, 네. 그게 시간이 뭔가 지루해서 안 간다는 느낌이랑은 너무 달랐어요. 남도 되게 바쁘게 움직이긴 한데 잘 안 간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죠.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굳이 특징을 살펴보면 해발 1220m에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는 산들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었어요. 공기 좋은 편 좋고 한데 근데 계절이 좀 특별했어요. 한국에는 좀 잘 없는 계절이 나타났어요. 우리 사계절이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데 여름이 없어요. 아, 저는 더위를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였을 때 땀을 흘릴 수는 있지만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방에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여름이지만 길게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죠. 그래서 저는 사계절 이렇게 했어요. 겨울이 오고 봄하고 가을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날씨. 이게 한 5월에서 7월 정도 되고 근데 또 겨울이 갑자기 와요. 눈이 9월에서 10월 정도 오니까. 그래서 진짜 겨울에 대겨울이라는 게 옵니다. 말도 안 되는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막 바람도 세게 불고 해서. 그래서 예전에 신병으로 들어가니까 고참이 타령 안 하는 게 좋다고. 왜 그러냐고. 타령하다가 죽는다고. 너무 1200m에서 내려오기도 힘들고 눈도 쌓여있고 그러니까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나절 흘리고 뭐 그렇거든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살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린 마음에 좀 우울할 느낌도 들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생각났습니다. 여기 그래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 솔직히 말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 목적은 뭐 사실 괜찮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내가 건강하게 있다가 끝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그 시간을 건강하고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안점을 보니까 해답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놀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든 뭐라도 놀려고 노력했어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게임하고 노력했어요. 뭐 부루마블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커피 내기도 하고요. 뭐 돈이 없으니까 자판기 커피 막 150원 내기 하자 그러고 막 그렇게도 하고. 저 포커 게임을 좋아했어요. 트럼프를 좋아했는데 직접 만들었어요. 그 노트 뜯어가지고 막 혼자 숫자 막 52장을 그려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칼 오리고 해두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에 비치는 거예요. 이게 비치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 휴게실에 책들이 많아요.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 책에 보시면은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런 종이가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이걸 다 뜯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뒤에다가 붙였어요. 훌칠했어요. 붙여서 다 해결됐어요 이제. 사이즈는 정확하게 이렇게 요 안에 다 들어가요 한 장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행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 봤을 때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게 되면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다음 사진이 이거는 부대 안에서 찍은 사진이라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고수도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명절에 그 하시죠 많이. 고수도. 예 하시면 시간 잘 가죠. 예 여기 똑같아요. 시간 잘 가요.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서 갑자기 눈이 땀이 많이 났네요. 예. 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정 만땀. 네, 그래서 무사히 건강히 전역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을 최대한 하고 잠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하니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막 훈련하거나 일할 때 이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밥 먹고 해야지 그러니까 시간 내고 잘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여기 다 몰래 찍었어요. 다 이렇게. 이거 제일 하이라이트였어요. 대대장실 몰래 들어가서 대대장실 모자 쓰고 탁 찍고 몰래 났죠. 여튼 제가 좀 말, 예, 약간 슬림, 많이 슬림했을 시절이. 와, 진짜 날씬하네. 네, 이럴 때도 있었고요. 예.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게 좋을까? 최대한 우리는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일단 관심 있는 분야를 역으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유를 아는데,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역시 사색하고 독서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미의 요소 중에 제가 말씀을 했듯이 객관적이 주관적이잖아요. 내 재미는 내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내 재미를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잘하는 게 이왕이면 좋아요. 강사님 혹시 족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족구를 잘하는 게 재밌나요? 못하는 게 재밌나요? 잘하는 게 재밌죠.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더 연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연습하면 또 재미를 또 다른 새로운 단계의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시고 그리고 항상 너무 이렇게 진지하거나 재미만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나름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 균형 감각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즐기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3사가 다 어렵다 하시면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인데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래서 일명에서 DRS 삼신기라고 불렀습니다. 리더십 교육과 행복 포럼과 나무라는 독서 모임 이렇게 세 개로 구성해서 DRS 삼신기라고 했습니다. 네, 이 모임과 교육의 특징을 제가 적어보면 참신하고 지속적일 수 있고요. 각자의 주관성을 존중하고 함께 즐기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재미의 사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가 재미의 사요소가 처음에 참신한 이야기라 했고, 두 번째 지속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기려는 게 재미의 사요소라 했는데, 이게 다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시라고 유명한 인간관계로 유명한 분, 이분께서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성공한 일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무척 동의하는데요. 이분의 말 또 다시 인용해서 앞에 있는 설명을 다 듣고 나는데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재미를 찾을 수 있다면 세상은 최고의 놀이터가 된다. 그리고 세상이 놀이터가 되는 순간 나는 고수가 된다. 네,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네, 모두 세상에 모든 이 세상이 다 놀이터가 돼서 고수가 되시고 경지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DRI 재미에 대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